자, 이제 뭐할 거냐면요. 절교찾기 다 설명드렸어요. 이제 이건 이제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절교찾기만 잘 하셔도 인터넷은 그냥 거저 먹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어디 갔냐면 26페이지 가면 이메일 있습니다. 이메일. 자, 이메일 쓰신 분 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잘 쓰고 계신 분 있고, 그죠? 이메일 처음 쓰시는 분도 있고, 이메일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메일은 뭘로 생각하면 됩니까? 이메일요? 굉장히 뭐, 집 애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뭐, 이메일로 쪼쪼쪼 합니다. 이메일은 그냥 쉽게 여러분 종이로, 종이에다 쓰는 편지 있죠? 편지.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를 우리 영어로 메일 가는데, 이메일이 이. 이가 바로 뭔 생각하면 인터넷 메일이란 말이에요. 인터넷 메일. 그 종이에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타자로 글씨 써가지고 보내면요. 그 사람이 그 편지를 받아요. 그것도 이틀, 3일 걸리는 게 아니에요. 타닥해서 딱 누르면요. 0. 몇초 만에 날아가요. 그 사람이 바로 확인 가능해요. 여러분 쳐서 바로 보내면. 휴대폰 메시지하고 비슷하다 보면 돼요. 메시지 보내면 띠딩 오잖아요. 그죠? 그처럼 얘는 장문을 썼어요. 그림도 넣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음악도 같이 넣어서 보낼 수 있고요. 그런 게 바로 이메일입니다. 인터넷 메일입니다. 인터넷 메일. 그죠? 그 여러분이 쓸수 있다는 거예요, 메일을. 근데 이제 몰라서 못 쓰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 종이에 쓰고 우표 붙이고 보내는 건 하는데 컴퓨터를 못 보냈다는 거죠. 자, 컴퓨터로 보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가입. 무슨 말이냐? 이 메일은요, 이 메일은 회사에서 서비스를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해주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검색 엔진 서비스들. 야후,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데서 공짜로 해주는 서비스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공짜로 주는 대신에 여러분이 그 구글이니 다음이니 네이버니 이런 데다가 회원으로 가입하면은 우리 회원들한테는 공짜로 이런 서비스를 해주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거기 가입하면 메일을 쓸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음이니 네이버니 이런 데 가입하셔야 돼요. 그 지금 우리가 가입할 곳은 바로 다음을 가입할 거고 다음에서 서비스해주는 다음 메일을 쓸 겁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네이버 쓰고 싶은데요. 상관없어요. 다음이나 네이버나 메일은 똑같아요. 기능은 똑같아요. 단지 뭐요? 메뉴가 약간 어디서 누르느냐 그 차이점이요. 디자인이 틀릴 뿐이지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구글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 하나만 잘 사용하면 딴 것도 잘 사용하는 건 문제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기본이 되는 건 다음으로 할 거고 나중에 카페도 알고 할 거기 때문에 다음에 회원가입을 해서 다음 메일을 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 다음이라는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공짜로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걔들은 미쳤다고 공짜로 해줍니까? 안 그래요, 그죠? 그 운영하는데요. 여러분한테 용량도 얼마씩 줘요? 용량도 100기가씩 막 이래 줍니다. 근데 그거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공짜로 줍니다. 그 걔들이 뭐할일 없이 그래 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다음에 메일을 쓰기 위해서는 다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로그인이라는 걸 해야 돼요. 들어와야 돼. 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 회원가입하고 문을 들어오면. 그게 문 열고 들어가면 뭐 있어요? 광고들이 막 있죠, 그죠? 여러분은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공짜인 거예요. 어차피 그 사이트로 와야 메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유서도 뜨고 광고도 막 뜨죠? 바로 그 광고비를 여러분이 그냥 보는 대신에 그런 거 공짜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광고 비용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광고 하나 올리는데 막 50만 원, 100만 원 이래요. 조그만 광고 하나 올리는데. 그 걔들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광고주들이 광고를 많이 하려고 하겠죠. 왜? 많은 사람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막 여러분한테 서비스를 많이 줘요. 막. 그 카페도 공짜로 주고 블로그도 막 가라고 공짜로 써요. 뉴스도 보라고 공짜로 오고 막 뉴스도 여러분 가서 막 누르고 보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 사이트로 오면 옆에 광고들이 막 뜨잖아요. 그죠? 그 광고 보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막 공짜로 서비스를 막 주는 대신에 이제 그 광고를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관심 있으면 눌러보잖아요. 광고도. 그죠? 어? 신발이 마음에 드네? 눌러서 마음에 들면 또 사기도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됐죠? 자, 우리는 다음에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 다음에 가입하면 네이버 공짜로 다 보내나요? 보내는 거는 상관없어요. 네이버인 사람한테 보내도 돼요. 왜 우리가 우리 대구인 사람한테 편지 보내듯이 서울에 있는 사람 또 미국의 사람한테 편지 보내도 되잖아요. 그렇게는 가능한데 문제는 내가 다음에 아이디로 만든 메일을 네이버에 가서 똑같은 네이버에서 똑같은 다음 아이디를 쓸 수는 없어요. 또 네이버 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그 네이버에 또 회원가입 또 해야 돼요. 그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제대로 쓰게 되면요. 아이디니 패스워드 있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왜? 각각 다 가입해야 되니까. 또 아이디도 똑같이 못해요. 왜? 누군가가 쓰고 있으면 못 써요. 비밀번호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아이디도 많이 만들어지고 비밀번호도 많이 알게 돼요. 이게 자꾸 잊어먹어요, 여러분. 잊어먹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세요 하는데 못 들어가요. 왜요? 뭔지 몰라요. 아이디가 뭔지 모르고 비밀번호 잊어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찾고 있어요. 막 찾고 전화하고 막 이거 제가 이제 뭐 가지고요. 막 또 막 뭐 주민등록 부르라고 하고 또 막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대신 아이디는 잘 적어 놓되 비밀번호는 다 적어 놓으시면 안 돼요. 앞에 두 개만 적는다거나 뒤에 두 개 적어서 대충 내가 그것만 보면 이거 뭐구나 알 수 정도 적어야 됩니다. 꼭 보면 수첩에서 잘 적어놔요. 아이디 다 적어놓고 비밀번호도 다 잘 적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남들이 그 수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이디 비밀번호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정보 요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정보 요출되면요 큰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단순한 것 때문에요 나중에 여러분한테 큰 불이익이 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비밀번호라는 개념을 이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집에 비밀번호처럼 이것도 중요합니다. 집에 띠띠띠 비밀번호 누가 노출되면 어떻게 해요? 도둑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요. 인터넷에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큰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밀번호 남한테 절대 갖추면 안 됩니다. 제가 물어도 갖추지 마세요. 제가 물으면 잘 가르쳐요. 막 어떻게 되시죠? 하면 막 크게 막 여기 계신 분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막 얘기하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디 가서도 꼭 그래요. 막 적어서 줍니다. 막 이거 이건데요. 그럼 적어줍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은행 여직원들한테도 막 여러분 막 적어서 막 주죠. 그죠?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은행 여직원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비밀번호 여러분 돈을 딴 데 빼돌리고요. 여러분이 은행 잘 아는 사람이면 돈 빼돌리고 나중에 들고 튀면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비밀번호는 치라 그러잖아요. 은행 가도 어떻게 해요? 가려놓고 앞에 다 가려졌잖아요. 직원들 못 보게 이렇게 가려놓고 치라 그러잖아요. 누르라고. 그죠? 근데 이제 잘 모르니까 자, 좀 눌러달라 한다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이 비밀번호 좀 가르쳐주세요 하면 불러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가는 사람 남편한테도 갖추면 안 돼요. 사실은요. 왜요? 통장 비밀번호 이런 거라든지 나중에 인증서 비밀번호 이런 거는요 가르쳐주면요 돈 그대로 다 들고 칠 수 있어요. 그럼 뭐 남편이 확실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 세상이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비밀번호는 본인만 그 대신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죠? 자, 이제 가입을 할 겁니다. 자, 가입을 다 안 하신 분 계시나요? 한 분도 이제 다음에 가입 안 하신 분 다 다음에 가입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갖고 계시나요? 네. 다 안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없으시나요? 가입을 안 했는데 아이디 비밀번호 주세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있으세요? 네. 그러면 가입이 되신 거예요. 그거는 아이디 비밀번호 만들었다는 거는 그게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가입 안 하면 아이디 비밀번호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다 좀 유식한 말로 계정이 있느냐 그래. 계정 어떤 사람이 그 다음 계정 갖고 계세요 합니다. 응? 계정은 또 뭐예요? 몰라요. 나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었냐 하면 그걸 만들었는 걸 우리가 뭐냐면 계정이라 그래. 계정. 그 로그인 할 수 있는 근안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어디 뭐 개모임에 가입하면 여러분이 이제 개 회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회비를 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그 개모임의 계정이 된 거예요. 즉 회원이 된 거잖아요. 회원을 우리가 계정이라 그래요. 자, 간단하게 가입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똑같아요. 가입은요 네이버건 다음이건 비슷합니다. 방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다 가입하셨으니까 뭐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다음이라는 회사에 들어왔죠. 그죠? 여기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십니까? 이거 아이디 또는 이메일 비밀번호 치라 돼 있죠. 요걸 넣어야 이제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원가입을 안 했다면 이게 없는 거예요. 이 다음이라는 곳에. 아, 내가 회원가입을 하고 싶다. 공짜인데 어차피 공짜니까 해가지고 내가 메일도 보내고 카페도 나중에 들어가보고 그 다음에 블로그도 만들어보고 여러가지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치면 되는데 아직 안 만들 수가 없겠죠. 어디 갑니까? 회원가입이라고 있네요. 무료 회원가입입니다. 자, 요거 누르고 들어갑니다. 이제 자 누르고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 회원가입이고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 방법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자, 대부분 뭘 합니까? 휴대폰 유선전화로 하면 되겠죠. 본인 인증이 본인 인증. 이메일 하면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이메일 다시 뭐 그 받은 걸 보내주고 막 복잡해져요. 그러지 말고 휴대폰 여러분 명의 맞나요? 여러분 명의로 이제 휴대폰만큼 여러분 명의로 갖고 있어야 돼.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시려면. 왜냐하면 본인 인증을 다 거의 다 휴대폰으로 해요. 휴대폰으로 무슨 숫자로 된 8자리나 6자리 번호가 날라와요. 인증번호라는 게. 그걸 이제 화면에다 입력해야 돼요. 왜? 여러분 휴대폰이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을 거니까 날라와서 그걸 찍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메일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휴대폰으로 하겠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휴대전화 입력을 하래요. 어떻게 해요? 여기다 치시면 돼요. 여러분 번호를 치시고 인증번호 받기 딱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증번호가 여러분 좀 있으면 한 1초 2초 있다가 휴대폰으로 띠링 하고 메시지 날라와요. 그 메시지 번호를 갖다가 여기 다시 넣으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돼. 여섯 자리, 여덟 자리. 넣어주면 이제 인정되었습니다. 나오고 이제 동의하셔야 돼요. 동의, 동의 이렇게 하시고 하고 나중에 다음 단계 가시면 돼요.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계인데 휴대폰이 없으신 분은 혹시나 다른데 이메일 갖고 계신 게 있어요? 그럼 요걸 하셔도 돼요, 이메일. 그러면 이메일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메일이 올 겁니다. 그 메일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 거기에 번호가 날라오고 난 번호를 또 치라 그러면 번호 치고요. 그것도 어차피 본인 이름 됐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아니면 유선전화 돼 있죠, 유선전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집으로 전화가 와요, 상담원이. 상담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본인 인정을 해주면 돼요. 뭐 불러달라, 뭐 보달라 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고 다 하셨다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방법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것도 사실 안 물어봤었는데 지금 이제 너무 남의 걸 가지고 막 정보를 토용을 하니까 자, 요걸 하라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책에 보세요. 책에 보면 가입을 합니다. 지금 요거는 옛날 가입 형태인데요. 자, 27페이지 보시면 2번 보세요. 일반 회원이냐 이렇게 나오죠. 요거 다음 단계가 요 단계 나올 거예요, 이제. 그 일반을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그죠? 일반 회원이니까 여러분 어린이 회원 아니죠. 그죠? 일반 회원 누르시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이용 약관에 동의할래 묻고 이제 휴대폰 번호 이런 거 인정을 받으시고 주민등록번호 넣고 이름 넣고 합니다. 그죠?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 쭉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요 단계로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인정을 또 합니다. 휴대폰으로 할래 뭘 할래 묻죠. 그죠? 바로 요 단계가 지금 여기 첫 번째 나왔어요. 인정받기. 이렇게 휴대폰 번호 넣으시고 인정하면요. 인정번호 받게 하면 창이 칠 수 있는 밑에 인정번호 넣기라는 28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그렇게 창이 하나 또 바뀌어요. 밑에 칸을 넣을 수 있는 게. 그게 휴대폰으로 받은 번호를 따따따따 넣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정하기 딱 누르면 인정이 완료됐습니다. 나오고 이제 여러분이 다음 단계 진행하시면 돼요. 자, 진행하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아이디 만들어 그래요. 아이디.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넣는 날이 나옵니다. 자, 이 아이디가 이제 문제예요. 이 다음만 해도 회원 수가 몇 천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이디를 다 쓰고 있어요. 중복된 아이디를 못 넣어요. 그 내 이름 이니셜을 따가지고 뭐 WOHJ를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씁니다. 그죠? 자기가 쓰는 좋아하는 게 있죠. 그걸 쓰면 안 돼요. 또 다 쓰고 있어요. 뭐 러브 이런 건 택도 없겠죠. 그런 건 다 벌써 썼겠죠. 그죠? 그 좋은 이름은 다 썼어요. 벌써. 뭐 플라워니 뭐 이런 거 다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복잡하게 아이디를 만들어야 또 만들어져요. 그 아이디 쳐놓고 옆에 보면 중복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눌러가지고 남이 안 쓴다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거의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복잡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니셜 주고 여러분 뒤에다가 어떻게 해요? 생년월일을 쓴다거나 아니면 전화번호 뭐 네 자리를 쓴다거나 좀 복잡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중복하기 눌렀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나올 거고 이제 그걸 그대로 쓰면 돼요. 그게 아이디가 됩니다. 근데 아이디를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엄청 복잡하게 만들면 그게 나중에 그 아이디가 뭐가 되냐면 이메일 주소가 됩니다. 복잡하게 만들면 남한테 불러주다가 시간 다 보내요. 가면서 나도 뭐냐고 뭐라고 A 뭐 S G 뭐 다 그러고 있어요.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로그인할 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쉽게 하되 뒤에 숫자들을 바꾼다거나 뒤에 걸 약간 이렇게 바꾸세요. 남들이 쓰고 있더라도 내가 쓰고 있는 이니셜을 주고 뭐 언더바를 준다거나 해서 뒤에 걸 약간 살짝 바꾸고 갖고 좀 쉽게 그나마 쉽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밑에 비밀번호를 넣으라 나와요. 그죠? 비밀번호 넣는 날에, 자, 비밀번호가 제일 까다로워요. 비밀번호는 요즘에 강화돼가지고 8자리 이상을 넣으래요. 그리고 숫자와 영문을 섞으래요. 또는 특수문자를 넣으래요. 그, 여러분 전화번호 이런 걸 넣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넣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그런 거 넣으면 안 됩니다. 넣어도 진행이 안 돼요. 왜냐면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비밀번호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어렵게 넣으니까 내가 잊어먹어요. 문제는. 내가 잊어먹고 나중에 못 찾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제일 좋은 방법은 한 다섯 개 정도를 비밀번호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놔요. 그 다섯 개를 여러분이 애워버리세요. 무조건 그 다섯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한 석 달마다, 넉 달마다 한 번씩 바꿔줘요. 바꿔주면 돼요. 그 다섯 개 중에 하나로. 그게 제일 좋아요. 가장 좀 어렵게 조합을 해가지고 비밀번호 한 다섯 개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석 달, 넉 달마다 한 번씩 바꿔줘서 자꾸 바꿔주면요. 여러분은 무조건 털려도 다섯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럼 다섯 개 중에 하나 넣어보면 되겠죠. 그죠? 그 남들이 혹시 여러분 비밀번호 알았더라도 여러분이 석 달, 넉 달마다 한 번씩 바꾸기 때문에 또 몰라요. 그 사람들이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다섯 개 정도를 애우기가 참 까다로워요. 그죠? 그게 애울 동안은 맨날 헷갈려갖고 그죠? 어디 적어놓고 보고 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복잡하게 비밀번호를 만들어야만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한 번 더 밑에 비밀번호 누르는 난이 있어요. 그거 넣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보시고 확인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원 첫 화면 바로가기 단추를 누르라고 되어있죠. 9번에 보세요. 회원가입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딱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회원가입이 되신 거예요. 그죠?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아이디로 메일이 하나 더 생기고요. 자, 네이버는 또 네이버 가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의 메일 주소가 또 생겨요. 다른 주소입니다. 그거는요. 서로 달라요. 다음하고 메일은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주소가 다 틀리죠. 물론 아이디가 같더라도 뒤에 도메인 네임이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회사로 가입을 한 다음에 거기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메일 서비스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음에 가입하는 거 설명드린 거예요.